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NSAID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토탈리 디자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그 토탈리 히스토리를 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갖다가 알고 나면은 과거에 저질렀던 일을 갖다가 다시 실수하지 않는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이게 시계추같이 과거에 썼던 것이 요즘에 다시 리바이벌 되고 과거에 뭐 문제가 있던 것이 다 고쳐져서 요새 다시 좋은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갖다가 시사하기 때문에 한번 디자인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디자인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우선 그 토탈리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1826년 그 전에 뭐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뭘 했다는 히스토리는 있지만 문헌상에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은 리세션 아스로플라스티가 1826년에 바가톤 등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기록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리섹션 아스로플라스티를 하고 나면 앵킬로시스가 다시 오고 그게 또 쇼트닝 오고요. 이게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 조인트는 조인트를 싸고 있는 연부 조직의 슬리브가 있는데 그 슬리브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텐던이나 그런 우리 근육은 일정한 그 적당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는데 이게 짧아지면 스테빌리터가 떨어져서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리앵킬로시스나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 티슈를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거슨에서 넣고 베르누일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리앵킬로시스 방지하려고 했지만 이거 역시 뭐 조인트 캡슐을 넣었다거나 팻패드 같은 거 넣거나 파시알 라타 이런 것들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쇼트닝 오고 인펙션 레이트도 많고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도 일어나고 다시 앵킬로시스 되는 문제로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는 다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탈리 히스토리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항상 나옵니다.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지니어스한 분인데 이분이 이게 다시 각광을 받은 거는 사실 몇 년 안 돼 한 문헌에 보니까 한 15년 정도서부터 이분들에 대한 그 문헌들에 나오는 게 영문, 영어로 된 문헌에 나온 거는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유럽에서 이 독일에 있지만 이게 뭐 그 루마니아에서 그 몰다보 그쪽에 뭐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아버지도 내과 의사였고 이분이 이제 독일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 와서 우리 비르호, 랑겐백 이런 분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신경 그 재생술하고 신경 조직학 이런 거에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연구를 하신 분들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주 대가가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랑겐백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그 다른 분들이 오시니까 유럽의 그 교수제도는 그 자기의 선생님이 없어지면은 다 같이 없어지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시골 병원에 어디 갔다가 다시 컴백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신경 재생을 하다가 시골 쪽에 왔을 때는 산업의학 쪽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어떤 걸 관심, 인공관절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이용했냐면요. 그 상아를 가지고서 이 인공관절에 그런 그 머티리얼로 썼고요. 여기 나면 송진, 그 다음에 뭐 부석가루,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캐스터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걸 갖다 시멘트 대신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7살 그 난 그 여자 소녀에게 그 힌지드 아이보리 조인트를 갖다가 임플란테이션 했다는 거로 문헌에 나오고 또 이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최근에 몽이라는 그 저 우리 존스킨스에 계신 분이 그분하고 여러 공저자로 이분에 대해서 리뷰한 그 논문이 COR에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힌지드 니가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데노, 엘리우스, 뭐 슈아이어,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고아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근데 해보니까 루즈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인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인펙션들이 생겨갖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메탈에 쓰는 그런 메탈 바이오머티리얼도 좋지 않았고 테크닉도 문제고 당시에 수술장 사정도 나빴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1970년대 들어와서는 블라우스 프로테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독일에서 썼는데 로테이팅 베어링을 가져갔고 임플란트에 아마도 힌지도 되니까 컷스트레인이 심하니까 임플란트하고 그 본 사이에 이런 그 고정이 온만치 않아서 루즈닝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소 줄여갖고 굉장히 그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많은 로테이팅 그 힌지드니라는 것들이 요새 키네매틱 RHK를 많이 쓰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결과가 안 좋았지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요할 때는 이것들을 쭉 써왔고 최근에는 이걸 좀 모디파이 해갖고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그런 모델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지드니 중에 월드오스니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그 리섹션 아스플레이 이게 비교한 논문에 보면 굉장히 좋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탈리에 시작을 열었다고들 알려져 있고요. 이게 처음에 썼을 때는 인디케이션이 아픔은 썼습니다. 그런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인터포지션 그 몰드 아스로플라스티라고요. 여태까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파시아 라탄이 뭐 크로마이즈던 그 피그 블레더 같은 걸 갖다가 그 인터포지션하는 물질을 썼지만 이제는 그 메탈을 썼습니다. 메탈을 써갖고 이걸 갖다가 거기 그 관절면을 망가진 데를 다 잘라내고 그 위에다가 리서페이싱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벨에 MGH 아슬로플라스티가 있었고 그 계통을 스미스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비텔륨을 이용해갖고서 여기 우측에 보는 이런 모양의 그 메탈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갖다 이식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TBR을 리서페이싱하는 거로 그 맥키스토시가 그 토론토에서 이런 블록을 갖고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다가 이제 그 폴리에틸렌 넣고 위에만 씌우면 유니콘딜라니의 휴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맥기버 타입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미스 피터슨에 쓴 그 몰드 아슬로플라스티, 아까 비텔륨을 이용해서 이렇게 망가진 데를 씌워갖고 이렇게 스크루 박아서 시멘트는 안 썼습니다. 이렇게 고정했는데 이것도 이건 분명히 또 루즈닝 와서 망가졌지만 그 인터포지션 아스로플라스 치고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맥킨토시 아스로플라스티한 RA 환자한테 한 건데 이걸 썼지만 이렇게 루즈닝도 생기고 디슬로아치도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RA 환자 아픈 것보다는 이렇게 처음에 쓰면은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탈리 역사에서 굉장히 그 큰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본 시멘트가 픽세이션 머티리얼로 각광을 받았고요. 사실 PMMA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위관에서 그 존 찬이 선생님이 치과에 쓰는 레진 같은 그 분홍색 폴리메틸 크라이 PMMA를 쓰다가 이제 그걸 갖다 본 시멘트를 가발해 갖고 힙, 니에, 찬니 힙에 이런 거 썼던 기록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베어링 서페이스로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폴리에틸렌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등장하면서
굉장히 그 웨어 리지스턴스 좋고 그다음에 이 머티리얼로 인어트해서 이런 아슬로플라스트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물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971년에 이 보온 시멘트 PMMA가 그 재난할 유수를 쓸 수 있게끔 FDA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이 인공 관절의 역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PMMA하고 울트라하이 몰레큘러 폴리에틸은 인공관절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개혁을 일으켜갖고서 이 우리 역사에 히스토리, 아스트로플라스 역사에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고 지금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 가지 이제 theory로 나가는데 하나는 아까 소개했던 constraint, hinged prosthesis 계통으로 하나 나가고 하나는 컨딜라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컨딜라니, 우리 흔히들 컨딜라니, 컨딜라니 하잖아요. 유니컨딜라, 바이컨딜라 이런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두 가지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딜라니의 효시는 우선 개념은 뭐냐면요. 휘머하고 티비하고 따로 놀아야 된다. 휘머, 힌지드같이 휘머하고 티비하고 같이 놀면은 임플란트하고 본 사이가 계속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줘갖고서 루즈닝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서피스를 크게 하고 이 휘머하고 티비아에 간에 그 커넥션을 자꾸 줄여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한 걸 우리가 컨딜라 프로세시스라고 명언을 했고요. 이게 처음에 한 게 이제 프리만이라는 사람하고 스완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다 런던에서 그 있는 건 잘 아시겠고, 스완슨이라는 사람은 런던 대학의 이제 공과대학 교수였고, 프리만은 그 런던 그 대학의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갖고 처음에 그 프리만 스완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여지는 거는 약간 그 한 세대 더 앞서, 지나가서 생긴 건데, 여기 같이 이제 고정할 때 시멘트를 안 쓰고요. 밑에 패그는 이게 저기 비둘기 꼬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고, 이것도 리서페이싱을 했다. 꽉 프레스 피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쓴 게 프리만 스완슨이었고 이걸 처음에 써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했습니다. 프리만 선생님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이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교수였고 이분이 도입한 게 뭐냐면 그 크루시에이팅 리그먼트 다 날립니다. 물론 수술을 갖다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 디포미티 커렉션이 이게 해야 쉽고요. 또 컨택을 아주 최대 극대화 시키려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 니의 키네매틱을 이 포스터 롤백 이런 거 다 저기를 갖다 무시하고 그 롤러 인 러프라고 그래서 동그란 게 골 속에 이렇게 파고 돌아가는 우리 도르래 같이 이렇게 홈에서 돌아가는 그런 롤러 인 러프 개념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티비아에도 플랫하게 그 만들어갖고서 표면적을 넓게 해갖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했던 게 프리만 스완슨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름을 따서 임팩트 칼리지 런던 호스피탈 리 그래서 ICLH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만 스완슨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프리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거죠. 이퀄하게 플렉션과 익스텐션 갭이 맞아야 했고 이게 다 평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프리만 선생님하고요. 그 우리 호스피탈 포 스페셜 서저리의 인살, 우리 조한 인살이라는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인살 선생님하고는 아주 중마고우입니다. 그래서 프리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도 했었고 논문도 같이 썼고 그래서 이 두 분은 굉장히 그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 저 인살 선생님이 패스어웨이 했죠. 이미 그걸 아마 아실 거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인공관절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굉장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 플렉션 익스텐션 갭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리가먼트 밸런싱 해야 되고 근데 소프트 티슈 릴리즈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 프리만 선생님이 뭐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남아프리카의 그 폴리오를 많이 보시던 분이 그 런던을 방문했을 때 프리만 선생님하고 디스커션 하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만 선생님 또 인살 선생님 이분이 아스트로플라스틱에서 새로운 프론티어로 문을 여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마도 아직 프리만 선생님은 가끔 유럽의 정형외과 학회에 가면 맨 앞에 앉아갖고 열심히 듣는 분을 가끔 할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인살 선생님하고 그 프리만 선생님이 여기 프리만 선생님이고 인살 선생님이 굉장히 친해서 자주 그 연락도 하고 나중에 그 TCP를 개발할 때도 그 인살 선생님이 그 프리만 선생님한테 많은 걸 물어봤고요. 프리만 선생님이 그 호스피털 포 스페셜 서저리에 나나와트나 무슨 그 인살 선생님한테 많은 정보를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만 선생님이 한 이 그 리를 갖다가 ICLHD 그리고 프리만 스완슨 리를 보면 20년 때 이렇게 인스테빌레터 리뷰전 할 때 보면은 뭐 지금 한 거나 다름없이 잘 유지됐던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탈리의 그 디자인에 이제 보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코탈리 이제 이걸 하나의 또 이볼루션을 했는데 이 캐나다의 건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폴리센트릭 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니컨딜라죠. 요게 두 개를 갖다 같이 하면 바이컨딜라로 하는 이런 개념으로 폴리센트릭을 만들었고 이 폴리센트릭은 그 토탈리 역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개념상으로. 그다음에 그 호스피탈 포 스페셜 서저리에서 듀오 컨딜란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베어링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고 앞에 엔테리어 플랜지는 없어요. 그러면서 양쪽에 바이컨딜라 리서베이싱 하는 개념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배운 개념이 뭐냐면 이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소프트 티슈 특히 그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를 다 그 여기 보존하면서 하는 것과 두 개 다 날리고 하는 것이 이 두 파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펑셔널 개념, 그다음에 아나토미 개념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이런 그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학파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지오메트릭인데 이거는 아까 여기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메이어 클리닉에서 처음에 시술한 사람은 코벤트리입니다. 이 지오메딕이 나중에 명명을 지오메트릭이라는 표현을 써먹어서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런 거가 있었고 요 밑에 거는 듀오 칸딜라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시술한 것들이 그림에 있었고 아주 이 인공관절의 초창기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이 안에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같은 거를 다 살리면서 하려고 했던 개념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시를 살리는 걸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나토믹 그 이라는 개념으로 이용했고 또 하나는 이런 걸 다 날리고 하는 건 펑셔널 시어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폴리센트리 아까 설명했죠. 건스턴하고 지오메트릭 이런 걸 하면 팔로우 레이트 보면요. 이 폴리센트릭을 썼을 때 페일리어 레이트가 3.5년에 11%밖에 안 됐다는 보고가 있고 지오메트릭 16%. 그다음에 84년 JBS 리포트를 보면은 그 42%의 석세스 레이트가 보였다 그래서 10년 팔로우예요. 그렇게 그 당시 거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었고 토탈리가 굉장히 발전하는 거에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한 두 어프로치로 나갑니다. 이런 앞에서 배웠던 프리만 스완슨 리에서부터 시작해 갖고서 이런 아나토믹으로 갈 건지 또는 펑셔널로 갈 건지 하는 그 두 파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1970년대, 80년대거든요. 그래서 두 파로 나눠졌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래프 저 도표를 갖다 인살 책에 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제 눈에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쪽 왼쪽이 개념이 이제 아나토믹 어프로치고 이쪽의 개념이 펑셔널 어프로치입니다. 이따가 가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그때 나가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지오메딕에서 밀러로 가는 거 고다마 야마모토에서 마크 원투로 가는 거 타운인디에서 클라우티어로 가는 거, 폴리센트릭에서 듀오 카운딜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펑셔널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토믹 어프로치를 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아나토믹 어프로치는 우리 그 관절면을 갖다 다 리프레이스 하는, 리서페이싱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가급적이면 대부분의 소프트슈를 갖다가 컨스트레인 하는 걸 갖다가 보존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그 니에 노멀 키네메틱을 구현한다. 이런 개념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갖다 구현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이 공장에서 이런 임플란트를 디자인하고 만들려는 것 자체가 우리 토탈 니 힙하고 좀 달라서 니는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걸 할 때 이걸 갖다 그 임플란트를 갖다 그 리서베이싱 하려면은 ACL-PTL이 있으면은 수술하기도 참 어렵고요. 그걸 갖다 끝까지 어프로치도 안 되고 또 시멘트 테크닉 하면 시멘트가 거기까지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중에 많은 서전들은 이거 해본 사람이 절대로 이거는 크루시에이트 살려서는 그 당시에 그 기술로 만든 디자인을 갖고서는 이 디포미티 코렉션도 곤란하고 인공 관절을 갖다가 적용하는 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은 이제 느낀 사람은 펑셔널 어프로치를 갖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나토미 어프로치를 고집한 사람들이 있고 이것들이 또 우리 그 토탈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다마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본 대학에 있는 건데 고다마가 주임 교수, 야마모토가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이 사람 둘이서 프리만 선생님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이 노심 시멘트를 안 쓴 테크닉으로 이런 것들을 또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는 일본이 굉장히 그 엔지니어링이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미즈노 이과 회사에 대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런던으로 가갖고 런던에서 마크 1, 2, 그 다음에 마크 3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이 아까 그 족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바인 니라고 해서 UC 어바인 와우 선생님 스미스라는 선생님이 스미스가 이제 저기 학생입니다. 그 와우 선생님이 주임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해갖고 와서 이런 또 디자인을 만들어갖고 시술한 게 기록에 나옵니다. 시멘트를 안 썼고요. 그 다음에 타운니라고 해서 타운니에서 쓰는 게 이제 아나토미칼 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ATK로 뒷비해서 이런 걸 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것도 그 토탈리의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거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들이 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아나토믹에서 나왔어요. 플랜지가. 그러면서 또 리즈레가 있죠. 리즈레는 건 저 영국인데 리즈 대학 거기서 나온 건데 이 리즈에서 나올 때 이 리즈는 그 쉬 홈인데 이분이 누구나 하면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 바이오 저 뭐 그 미케닉 그리고 바이오 엔지니어링이 가장 대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갓파더가 미국에서는 피터 워커입니다. 호스피탈 포 스페셜 서저리에서 일을 했었던 분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듀오 컨딜라 듀오 파텔라 뭐 토탈 컨딜라 프로세시스 TCP라는 거 이걸 개발할 때 주 엔지니어가 주 개발자였는데 이분도 리즈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리즈 대학에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호스피탈 포 스페셜 서저리에 이제 들어가서 그 바이오 머티리얼하고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담당했던 분인데요. 그 친구가 쉬덤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일을 리즈라는 걸 만들어서 바이오매트에서 이런 걸 갖다가 시판한 적이 있습니다. 시술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나토믹 어프로치로 들어가서 듀오 컨딜라니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피터 워커. 이분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저기 우리 그 이스타 같은데 학회를 가면은 이분이 아주 그 나이 드신 분이 앞에 와서 진을 치고 모든 분이 존경하는 분이고요. 짠 인살이 있고 라나와트가 있고 잉글리스라는 분이 이 네 분들이 이제 코워크를 하면서 이 듀오 컨딜라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베어링이 따로 있었고요. 앞에 이렇게 연결되는 바이 컨딜라 개념의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해보니까 역시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크루시에이트를 다 살리는 거기 때문에 시멘팅 할 때도 이게 시멘트 다 차지도 않고 또 밑으로 삐져나와서 문제도 있고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엔테리어 프렌즈를 만들어서 파텔라 쪽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듀오 컨딜라를 모디파이한 게 듀오 파텔라고요. 여기는 엔테리어 프렌즈도 있고 파텔라 버튼을 만들었고 이 티비아도 좀 조금 DC가 좀 깊게 만들어서 컨포메이션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면서 PCL만 프리저빙 하는 개념으로 ACL은 날리고 그런 게 이제 듀오 파텔라 개념이었고요. 사실은 이 듀오 컨딜라는 그 폴리센츄리, 아까 건스턴니에서, 이거 잘라놓고 보면 건스턴니죠. 이런 개념에서 여기서 이볼루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다가 이 라나와트 선생님은 주로 이쪽에 연구를 했고요. 호스피탈 포 스페셜 서저리에서. 이 인살 선생님은 이제 토탈 컨딜라 쪽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컨딜라에서 인살 선생님 주동적으로 해서
이거 크루시에이트 살리는 거 별로 도움 안 된다. 그거 다 날리자. 그러면서 이제 나간 게 이제 펑셔널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듀오 컨딜라에서 듀오 파텔라도 나왔고, 이렇게는 토탈 컨딜라 프로세시스도 인사랄 선생님이 주동으로 한 거고, 이쪽은 이제 나나와트 선생님하고 워커, 물론 워커가 양쪽에 다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온 게, 이, 여기서 또 이제 그, 이 워커가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는요, 그 보스턴 쪽에 그 하우메디카의 그 사장으로 가든가 책임자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호스피탈 포 스페셜 서저리에서 여기까지 만들어주고서는 그 보스턴 쪽으로 떠나면서 보스턴 학파와 뉴욕 학파로 나누면서 한 분들은 그 크루시에이트를 리텐션하고 한쪽은 크루시에이트를 다 날리는 펑셔널 개념, 이렇게 두 가지로 파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믹 어프로치 하는 보스턴에서는 이 PCL을 살리는 개념으로 하고, 그 플랜지 쪽에 보시면은 그 리무브 했습니다. 아까 그 여기 앞에 메디알 쪽에 립을 해갖고서 걸리는 걸 좀 방지했었고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임핀지 되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PFC2로 이제 진화하는 쪽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듀오 파텔라로부터 키네메틱 1, 2, 우리 레지던트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이거 강의 듣는 분들은 이런 얘기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이걸 알고 있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PCA2가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MG2, 키네맥스2 이런 것들이 해서 제네시스2, 듀라콘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넥시젠 CR, PFCR 이런 식으로 진화하면서 아나토믹 어프로치 개념들이 진화했었고요. 이제 펑셔널 어프로치는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컨다이럴 릭세션하고 크루시에이트 다 날리면서 심플리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나토미컬한 거는 안 하려고 했었고, 이렇게 돼야 플렉션 익스텐션 겹을 리탱귤러하게 맞추고 퍼렐럴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펑셔널 어프로치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만 스완슨 개념이죠. 프리만 스완슨 개념 처음에 이런 거 했다가 이게 이제 점점점 진화해서 나중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까 20년째 리비전 할 때 사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리만 스완슨에서 나온 게 이게 첫 번째 그 펑셔널 디자인의 컨셉이었고요. 또 이거는 갭 테크닉을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이 갭 테크닉 설명을 해 주실 때 이 효시는 이게 프리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도 굉장히 중요해서 얼라인먼트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플랫 앵글로 커팅해야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했고, 또 갭을 갖다가 스페이스로 체크하는 갭 체커도 이때 했습니다. 그리고 리가먼트 밸런싱하는 텐서 디바이스도 이 프리만 선생님이 이 인사 선생님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수술장에 썼던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펑셔널 어프로치에서 HS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듀오 컨딜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듀오 파텔라의 그 파텔라 문제도 여기서 했다가,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 했던 개념에서 이건 이 개념은 보스턴으로 넘어가고 뉴욕에는 이제 토탈 컨딜라 개념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때는 물론 그 인사리 주동을 했었고요. 피터 워커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했고, 라나 와튼 선생님은 임상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펑셔널 어프로치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선생님이 이분이 피터 워커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젊었는데 이제 요새 나이 들었고 돌아가시기 직전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했었고요. PCL도 없애버리고 엔테리어 플랜지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도 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티큘러 서피스를 갖다 컨포밍하게 이렇게 다 만들었고, 이건 다 그 스트레스를 적게 하는 걸, 그 접촉면을 넓게 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해봤더니 굉장히 성공률도 좋고 서바이벌도 오래됐다는 그 논문의 팔로업들이 발표됐었고요. 그러면서 아쉬운 거는요, 여기에 이제 여기 에미넌스는 있지만 이게 뭐 포스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메디얼 라테랄 인스테빌리티도 있고, 또 피머가 앞쪽으로 가는 쉬프팅하는 그 페모널 컴포넌트 쉬프팅하는 인스테빌리티를 발견하면서 이제 ROM이 안 되죠. 롤백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에버리지가 한 90도 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 펑셔널 어프로치 컨셉에는 폴스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TCP가 모든 거에 컨템포러리한 그 토탈리 아스로플라스의 프로토타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뒤에 또 다른 게 있지만, 그러면서 이거 TCP1을 모디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커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 포스트를 이렇게 좀 라운드한 포스트지만 올려놨어요. 올려놨지만 이것도 역시 그 롤백은 잘 안 일어났지만 또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숏 라이프라고 됐어요. 페일리어가 많아서. 그리고 에버리지는 한 115도 정도 얻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리뷰를 봤는데 뒤에 나오지만 버른스타인이 이 워커 대신에 워커가 아까 하우메디카 사장으로 가면서 그 버른스타인이 와갖고 버스타인이 와갖고 그 대신 업무를 했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이게 이 반짝반짝하게 폴리싱을 갖다가 요즘엔 기계가 하거든요. 이게 돌리면은 그 기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키는데 그래서 이분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때는 그 사람이 이걸 했대요. 폴리싱을. 그러면서 여기가 아주 얇게 만들어져 갖고 이게 빠지면서 걸리면서 그 엣지 로딩이 걸리면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 피터 워커가 그래서 하우메디카 쪽으로 가고 이제 보스턴 쪽에 가서 버밍햄에 합류하는 쪽으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대신하는 버스트라인이 인사라고 같이 뭘 만들었냐면 자기의 그 TPCP의 문제점을 개발 그 문제가 뭔가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티클 서피스를 지금 딥딥시로 만들고 또 캔 포스트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해서 PCA를 갖다 서브스티튜션하고 스테빌라이징하는 개념으로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이디드 모션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플렉션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롤백도 일으키면서 우리가 하면 피머가 플렉션 하면서 이제 익선 로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쪽으로 라테랄 쪽에서 포시로 롤백 하는 이런 개념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쪽으로 빠지는 것도 방지해 갖고 굉장히 성공적인 거로 돼 갖고서 이 PS 디자인, 포스티어 스테빌라이즈 디자인의 아주 프로토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IBPS는 이게 IBPS 2를 해갖고 이게 모듈러 타입도 만들고 나서 여기 이제 인사 선생님하고 버스타인이죠. 그리고 버스타인은 굉장히 그 의사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고 아마 HSS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인사 레가시가 돼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TCP가 이제 74년에 나왔는데 IBPS에서 폴리티비아였거나 폴리티비아를 메탈백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서 모듈러 타입으로 IPS2로 갔었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지금 옵테트랙이라고 해서 이그젝텍 하는 그 개념이 여기서 나왔고 라이트 메디컬의 어드밴스디도 여기서 분사돼서 나왔고요. 찐모 회사로 가서는 이제 레가시 PS, 렉시젠 LPS나 LPS 플렉스 요즘에는 퍼스나 다 이런 이쪽에서 인사의 레가시를 받으면서 TCP에서부터 IBPS 이쪽으로 해서 진화되면서 이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눈에 익고 아마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요즘에는 이게 아나토믹 펑셔널이 전부 다 뒤섞였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PCL을 세크리파이스하는 펑셔널 그룹은 뉴욕파 그리고 PCL은 남기자. ACL은 물론 다 날리고요. 그게 브링함 파는 이제 보스턴파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그 어떻게 AP 스테빌리티를 읽고 컨딜라 롤백을 읽는 걸 하냐가 문제였죠. 그것이 개발한 것이 이 IBPS입니다. 그래서 IBPS가 가이드드 모션의 컨셉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IBPS는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컨템포러리한 최근에 나오는 그 PS 디자인의 효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CL 날리는 두 가지로 파로 날리면서 이 날리는 사람은 컨택열을 늘리고 아티클 서피스하고 리가먼트를 갖다가 밸런싱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안정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리세션 파고 리테인 파는 그 노멀 아나토미 키네맥스를 유지하자는 게 리테인 파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CR이냐 PS냐 우리도 요새 이런 거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요즘 PS가 한 80-90% 넘죠. CR 타입 쓰는 사람은 굉장히 적고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이제 PCL을 CR 타입의 니들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눈에 익을 겁니다. AGC가 뱅가드로 나왔고요. 키네메틱스하고 듀라콘이 트라이슬론 쪽으로 갔었고 제네시스가 나왔고 요즘에 이제 제네시스 2 나오다가 이제 전이 2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리전도 여기서 나오죠.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PCL을 날리는 CR 타, PS 타입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은 뭐 있었고 TCP3는 요새는 Constrain Condyla Knee 이게 이제 상품명이라고 해서 잘 안 쓰는데 사실은 상품명은 아니었습니다.
컨딜라 컨스트레인을 이렇게 썼었고요. 그래서 VBC로 쓰는 것도 있고 CCK로 쓰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IBPS, 레가시 뭐 여러 가지들이 이런 개념에서 나왔다는 걸 조금 아시면은 아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포메이션 널리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뒤쪽에 립은 ACL 역할하고 앞쪽에 립은 PCL 역할해서 CSNE 같은 건 이제 앞쪽으로 엔테리립 올리면 또 PCL 그 다 날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또 나온 개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멘티드로 쭉 해오다가 이제 포로스코티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가 했냐면 이제 크라코하고 헝거포드 선생님이 존스 호킨스에서 이런 것들을 포로스코티드는 이제 사실 힙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이 포로스코티드에서 보닝그로스를 유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임플란트 그 인스트루먼트도 유니버설한 걸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게 이제 황고포드 선생님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인스트루먼트들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분이 또 하는 게 이제 그 이분이 주로 이제 CR 쪽에 하면서 그 조인트 라인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메저드 디섹션 테크닉 이런 걸 개발했어요. 이 당시에 얘기는 조금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좀 모디피케이션 됐지만 이따가도 설명을 누가 하실 겁니다. 근데 메저드 디섹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TBR하고 커팅을 갖다가 휘머를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코발트 크롬 비즈를 써갖고서 컨덕션을 일으켜갖고 버닝그로스를 유발하는 것 이런 거였고 또 메탈백도 나왔죠. 메탈백이 힙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폴리에틸렌의 그 스트레스를 갖다 메탈백으로 그 본적으로 이븐 디스트리뷰션 시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고 또 폴리에틸렌도 머신에서 깎지 않습니까? 이걸 또 다이렉트 몰딩해서 아주 그 표면 처리를 갖다 매끈하게 해갖고 웨어를 갖다 적게 하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개발했던 거가 PCA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히스토리 알고요. 모바일 개념도 나왔죠. 이게 모바일은 라지 컨그런트한 그런 서피스를 제공해서 스트레스를 로우 컨택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웨어 적게 하고 미니멀 오스를 아이스시키면 좋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 또 모바일 베어링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을 갖다 적게 하였고 루즈닝을 적게 한다는 이론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 그 힙 니에서 이걸 만들면 굉장히 힙에서는 이렇게 대부리의 문제가 생겼지만 사실 니에서는 이런 또 웨어 메커니즘이 힙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면서 이것도 뭐 나왔지만은 요즘에도 뭐 흔히 쓰지만 과거보다는 좀 덜 쓰는 경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 개념은 그 오코너하고 굿펠러가 만들어서 옥스포드니 요새 나오는 그 UK의 이런 효시인 모바일 UK의 효시인 이걸 가지고 강의에서 이 부첼이라는 파파스가 있는데 부첼이 그 뉴저지 의과대학의 그 레지던트였습니다. 이 친구가 강의를 듣다가 오코노 강의를 듣다가 너무 감명을 받아갖고서 파파스는 그 뉴저지 공과대학의 교수였거든요. 이분하고 아마 친분이 있어서 여기 두 개 나오죠. 앞에 분이 파파스고 뒤가 부첼인데 둘이 만나갖고서 이런 LCS 개념의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메니스커스 베어링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커브드 된 그 플레이트에 따로따로 노는 메니스커스 베어링 그 타입이 있었다가 나중에 로테이팅 플랫폼 그리고 뭐 AP 글라이드 뭐 여러 가지 그 모디파인 디자인들을 이분들이 개발해서 상당히 많은 개념을 우리한테 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이런 그 우리가 어떤 개념을 들었냐면 constraint 정도가 이렇게 CR 타입이냐 또 CR에서 립 올라간 타입이냐 또 엔테리어에 좀 올려갖고서 PCL을 갖다가 좀 더 안정성을 강화한 거 그 PS 베어링 이렇게 됐다가 이걸 조금 더 강화시킨 거 그 다음에 이제 CCK 뭐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 박스를 갖다가 컨스트레인을 정도를 갖다 증가시키는 그 개념의 이 컨티뉴엄을 갖다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테빌리티가 점점 나빠지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이제 풀 컨스트레인 쪽 힌지 등까지 가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하나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인공과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 인스텝을 하다 보면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한테 그 많은 무기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처음에 CR보다는 PS가 VBC 그다음에 힌지드 이런 개념으로 했죠.
가급적인 이쪽으로 안 가는 것이 물론 임플란트하고 보온 인터페이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때문에 론디뷰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게 하지만 반면에 그 뭐 아주 렉스한 사람들이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개념이었으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 수술장에서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서전들이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는 우리가 토탈리의 키네맥스를 갖다가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리에 했다기보다 조금 더 이해를 했죠. 그래서 플렉션 액시스, 익스텐션 액시스, 론지티날 로테이션 액시스, 발급스 바러스 액시스가 어떠냐. 이게 나중에 키네매틱 얼라인먼트까지 이제 이런 것이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그 로테이션은 왜 일어나냐. 그거는 그 발구스 앵글 오브 피모, 티비아에 대해서 발구스 앵글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아티큘라 서피스 쉐이프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키네매틱을 하면서 두 가지를 굉장히 포커싱을 두면서 디자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BI의 인터널 로테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세지탈 플랜에서 롤백을 어떻게 일으킬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임플란트 디자인에 구현시켜야지만 ROM도 좋고 환자에 대한 만족도 좋다. 그러면서 이런 쪽을 강정이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메디얼 쪽에는 이게 컨케이브 하죠. 메디얼 컴파트는 라테랄 쪽에 티비아 플라토는 컨벡스하고 이런 슬로프 개념 이런 걸 어떻게 여기다 적용하냐. 그 다음에 메디얼 컨다일, 라테랄 컨다일이 과연 어긋나 있는 거냐, 한 축이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굉장히 생각하면서 내추럴 리에 키네매틱스를 구현하려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고 서지컬 테크닉도 이런 거를 구현하려는 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 라테랄 쪽에서 포스터 롤백 일어나는 거, 메디얼 쪽에는 굉장히 그 적게 일어나죠. 그래서 엑시스가 그 MCL 가까이 있다. 뭐 그러면서 메디얼 피본이 개념이 나왔던 것도 이런 개념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노말 키네매틱을 어떻게 구현하냐? 그랬더니 바로 바이크루시에이터를 갖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아까 설명한 아나토믹 개념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펑셔널 개념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리테이닝 하는 개념이 BCR 개념이고 이거를 다른 어떤 기계적인 거를 펑션을 갖다가 서브스티튜트 하는 걸 BCS라고 해서 BCR, BCS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유니컴파트 두 개를 갖다 같이 하면 바이컴파트로 만들면 이것도 노멀 키네매틱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 지오메트리, 서피스 지오메트리를 갖다가 발전시키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 요새는 바이오 미메틱 프로세시스라고 티비아 쪽을 모디파이하는 이런 개념까지 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나왔고 지금 이쪽은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해갖고 최근에는 이런 것이 다 이제 시판이 되면서 임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바이크 PCR, 뭐 PCR, 뭐 메디얼 피벗 개념, PS, 모바일 베어링, 그 다음에 VVC, 힌지도 이런 식으로 컨티뉴엄을 이루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PCR을 여기다 밑으로 하나 추가하는 개념이 이제 도입되고요. 사실은 이게 여기 과연 이 컨티뉴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저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제 BCR, BCS 잠깐 소개시켜주면은요. 뱅가드 XP가 나왔어요. 그거는 사이즈를 인터체인지하고 여기를 통해서 이거 다 옛날에 아나토믹 그 디자인 아까 공부한 아나토믹 디자인이 연상이 되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메디얼 라테랄의 그 아티큘레이션도 형성하고 ACA, PCA를 다 살리면서 하겠다는 이제 뱅가드 XP 개념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술한 요새 지금 그 제한적으로 미국에서는 FDA에서 제한적으로 승인을 받아왔고 롬바르디 그룹에서 주로 시술하는데 해보니까 이게 ACL이 여기 스톰프가 어벌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 걸 갖다가 자꾸 떨어지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참 어렵다.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구도 개발되고 또 서지컬 테크닉을 조금씩 모디파이하면서 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무너지는 문제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역시 어벌전이 자꾸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XP에서 보고됐고요. 전이투도 XR이라고 그래갖고 ACL, PCL 다 저기 프리저빙하는 이런 전이투 XR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펑셔널하게 그 크루시에이터가 서브스티튜트하는 그런 개념이 BCS 개념이 나와서 이런 전이에서 바이 크루시에이터 스테빌라이즈 BCS 개념이 이렇게 나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투가 우리 알려져 있었고 그
하면서 이런 그 anterior cam, 그 다음에 뒤에 가면 posterior medial livid 역할해서 posterior cam까지 역할해서 ACA, PCA를 substitute 한다는 그 개념이었죠. 그래서 저니 BCS가 처음 이게 나왔는데요. 이쪽이 이제 컨벡스, 라테리 컨벡스 한 것까지 해서 이쪽이 좀 더 높아요. 이쪽은 낮고. 그러면서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일리오 TBR 밴드 시점들이 일어나서 그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레지스트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리콜 당하면서 BCS1은 사라졌고요. BCS2가 디자인돼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소개돼서 시술되고 있는데 이것도 해보시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념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이 BCS가 그 크루시에이트를 갖다가 다 그 리플레이트 한 건 아니고 특히 미드 플렉션 때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미매팅이라고 해서 이쪽 그 티비아 서피스만 이렇게 그 노멀 키네메트를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슈 엔벨롭 속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내추럴하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임상적으로 이렇게 그 각광을 받고 본격적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찐모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오메트리를 바뀌면서 한 것들이 이런 그 이볼루션 마이크로포트에서는 나온 이런 개념에 왜 그러냐면 메디아는 보렌소켓이고 마테라는 트리거링하는 이제 왔다 롤백하는 그런 개념에 글라이딩하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었고요. 메디알 피복 개념이죠. 그리고 GMK니라고 해서 메디알 스테빌라이즈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KR이라고 니마 회사에서 이탈리아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좀 더 키네메틱에 가깝다 하는 디자인들이 이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제가 좀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얼마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포스트 니가 1950년대에 만들었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가 아나토믹한 개념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펑셔널 개념으로 나오고 이 펑셔널 개념이 굉장히 토탈리 역사에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됩니다. 이거를 갖고 이제 컨템포러리한 디자인들이 나왔고 이 토탈 컨딜라 디자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바일 베어링 아까 부첼 파파스가 만든 그 개념하고 나오면서 이 펑셔널 개념에 모바일 하나 더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내비게이션 쓰는 거 이제 로보틱 쓰는 거 그러면서 좀 더 키네메틱하고 좀 더 아나토미컬하게 만들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우리의 좀 아이디어라는 건 좋지만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걸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도 경험하고 논문에서도 많이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TKA가 꼭 내추럴 일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좋은가 그거보다는 세이프티 롱지버티하고 또 엔지니어 테크닉의 리미테이션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는 거지 꼭 이렇게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강의 드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만들어 니가 과연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이프티, 론지버티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